네, 안녕하세요. 저희 생생근육통 몬스터짐 프로쇼 프리뷰 에피소드 3 저희 김정현 선수를 만나러 인천까지 왔습니다. 김정현 선수, 저희 이제 몬스터짐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네네. 한번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FBB 프로 클래식 피지크로 출전하고 있는 김정현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간단하게 소개 가능한가요? 체육관 1호 코치 김준호입니다. 김준호 선생님이요? 잠시만. 익숙한 약간 그 느낌이 나는데 원래 그럼 평소에 두 분 같이 운동을 진행하시고 네네네. 오늘은 어느 종목을 운동하는 거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퇴 4두 위주의 운동을 진행할 것 같아요. 루틴은 이제 익스텐션으로 좀 웜업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쿼트, 레그 프레스, V스쿼트 그리고 익스텐션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이너사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몬스터짐 프로쇼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운동을 부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또 프로분들의 프로쇼의 준비에 누가 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완전 지금 아까 포장지 방금 뜯은 것 같은데 카운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정현 선수님만의 약간 익스텐션 차는 팁 있을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타겟을 대퇴 직근 위주에 좀 많이 주고 하는 편이라 이완할 때 너무 많이 내리는 것보다는 직근으로 좀 이 부하가 걸려있는 데에서 다시 올려주고 최대한 높게 올려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높게? 네, 그래서 타겟을 대퇴 직근에다가 주고 위에 주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살짝 양다리 한번 같이 짜줄 수 있나요? 더 빼야 되는데 조명이 없어. 진짜 자연광이잖아요. 오. 안 갈라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영호는 집에 이미 하나 끝났나요? 마지막 하죠. 없구나, 여기는 짤이 없구나. 셋 넷
여기서 튀어나온 느낌인데요? 하나 쓰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화이팅 아홉 열 네, 하나 더 끼겠습니다. 지금 4세트째인데 한 번만 와, 네. 힘이 난다 갑자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개 하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야? 아, 발을 조금 앞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살짝만. 셋. 넷. 다섯. 여섯. 맛있죠? 여덟 아홉 열 이게 나을까요? 네 하나 어 그렇지 둘 오후에 또 같이 한다고요? 오후에는 네, 뒷다리죠 이런 사이를 마지막에 해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벌리는 운동은 제가 요즘에 힙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부덕션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많이 하죠. 이제 상대적으로 모아주는 힘은 좀 약해서 힘의 비중을 좀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힘의 밸런스. 네. 힘났어요? 아, 어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아니 체육관이라도 좀 컨디션 활동 많이 해주세요. 네네 지금 운동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정말 레전드만 사용하기 위해서 발을 아예 바깥에 걸쳐놓고. 아, 이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얼마나 힘들지? 네, 저만의 팁입니다. 진짜 너 바깥에 걸쳐두고. 스스로의 강점. 지금은 뭐 등이나 하체. 네. 얼마 전에 올리신 등 영상. 네. 오우, 간편을 했어요. 좀 이따 혹시 성찰 가능하신가요? 아 지금요? 네. 가능은 한데 하체 하고 나면 몸이 좀 꺼져서. 아 그럼 안 돼. 적들에게 약점을 보이잖아. 어우 아파. 잠깐만. 시합날. 그쵸 시합날에 짠 하고. 뵙는 걸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여기서 마무리하나요? 네네네. 와, 씨. 고생하셨습니다. 살려줘서 고마워요. 딱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딱 2시간 정도 됐네요, 우리. 네. 운동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잠시 후에 인터뷰를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운동 끝내고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시합 막바지인데 그래도 덕분에 더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첫 프로쇼를 앞두고 계시죠? 네네. 뭐 그 전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IFBB 프로 카드 미국에서 획득하셨는데 어땠었나요 그때? 해외 시합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버롤 선수만 주는 줄 알고 있어서 체급전 1등하고 이제 오버롤전 할 때까지도 이제 못 받는 줄 알았는데 3위까지 이제 프로 카드가 나와서 오버롤전 2위로 프로 카드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울었어요. 전 국민에게 약간 울밍아웃 해버렸는데 그때 프로 따시고 나서 그 이후 지금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크게 뭐 변화된 거는 일단 제가 운영하는 이제 체육관 1호를 오픈 준비하면서 조금 바쁘게 지냈던 것 같고 이제 그 외의 일상들은 사실 운동하고 수업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랐던 게 트레이너 혹은 매니저로 계신 줄 알았는데 관장님 미국같이 창고형 분위기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하는 분위기. 프로 카드를 따고 나서 그 이후로 2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지금의 내 몸의 다른 점 내가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보완을 한 것 같다. 다들 아시는 게 제가 가슴이 좀 이제 예전부터 약점이어서 가슴을 채우기 위한 이제 노력을 공백 동안 좀 많이 했고 운동에 대한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연습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운동이 조금 나한테 잘 맞았다. 체형마다 동작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인클라인 각도를 보통 45도 정도로 좀 세워서 하는데 저는 45도보다 좀 낮은 각도로 인클라인을 진행을 해서 그 운동으로 좀 많이 보완을 한 것 같아요. 김정현 선수 보면은 딱 그 선수가 떠올라요. 약간 가스파리 옛날에 시합 뛰실 때 몸 봤었나요? 네, 영상으로 봤어요. 약간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게 나는데 김정현 선수는 혹시 좋아하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가 있는지. 보디빌더도 괜찮고 클래식 피지크 선수도 괜찮고. 현대 보디빌더는 뭐 피리스나 덱스터 잭슨 뭐 이런 지금 은퇴하셨지만 뭐 그런 분들이 추구하는 몸이고 과거에는 뭐 숀 레이 선수라든지 몸을 약간 조각하는 그런 느낌의 선수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생근육도 시청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김정현 선수의 시즌 분할, 비시즌 분할, 시즌 식단, 비시즌 식단. 사람들이 뭐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먹어요, 저는. 비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이제 탄수화물로 대체해서 먹되 단백질 식사는 끼니마다 챙겨서 먹어주고 대신 이제 시즌 때랑 차이점을 두자면 단백질 군을 좀 다양하게 해서 시즌 때는 닭가슴살 위주의 식단이었다고 하면 이제 비시즌에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계란, 생선 다양하게 단백질 군을 좀 섭취하고 지방 섭취도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즌 때는 이제 최대한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계란 흰자라든지 닭가슴살
그런 위주의 식단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이번에 첫 번째 프로쇼인데 첫 번째 프로쇼에 임하는 각오 혹은 마음가짐 이런 거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뭐 국내 무대에 뛸 계획은 없었는데 항상 그냥 제가 시합 준비할 때 해왔듯이 제가 잘하는 걸로 이제 시합 때까지 잘 컨디션 조절해서 진짜 프로다운 모습으로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오늘 소개해주신 김정현 선수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로쇼 때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